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몬스타엑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에 방송된 미국 NBC 채널 인기 TV쇼 켈리 클락슨 쇼에서는 몬스타엑스가 출연해 무대를 빛냈습니다. 켈리 클락슨 쇼는 그래미 어워즈 3회 수상자이자 미국의 원조 아이돌 겸 싱어송라이터인 켈리 클락슨이 진행하는 NBC 채널의 인기 TV쇼입니다. 제가 한번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에 드웨인 존슨, 존 레전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 인기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바 있는데요. 몬스타엑스는 K-POP 아티스트 최초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본격적인 무대에 앞서 켈리 클락슨은 몬스타엑스를 보고 다음 게스트는 음악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지역 아이튠즈 차트에서 최신 음악 장르 중 하나인 K-POP으로 1위에 올랐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현장에 자리한 팬들은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몬스타엑스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K-POP 아티스트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깊을 것 같은데요. 블랙 슈트를 입고 독보적인 슈트핏을 자랑한 몬스타엑스는 미국 정규 앨범인 All About Love에 수록된 타이틀곡 You Can't Hold My Heart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스탠드 마이크와 함께 부드럽고 그루브한 그런 감성의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감미로우면서도 달달한 보컬로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찾아서 봤는데 와, 정말 역시 몬스타엑스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같은 열정은 관객석의 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팬들은 멤버들이 노래를 부르는 내내 객석에서 춤을 추고 무대를 즐기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무대를 지켜본 켈리 클락슨 또한 아, 정말 고맙다, 너무나도 멋졌다, 너에게 반했다 등의 감탄사를 연신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인 빌보드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몬스타엑스가 켈리 클락슨 쇼에서 황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을 보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편 몬스타엑스는 그간 MBC 채널의 간판쇼 엘렌 드 제너러스 쇼를 비롯해 ABC 채널의 인기 토크쇼인 지미 키멜 라이브, 라이브 위드 켈리 앤 라이언, 그리고 굿모닝 아메리카, 폭스5 채널의 굿데이 뉴욕에도 출연을 하며 미국 내 인지도를 크게 높였고, 최근 미국의 첫 정규 앨범인 All About Love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MBC 채널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TV쇼 투데이 쇼에 이어 유명 토크쇼인 켈리 클락슨 쇼까지 모두 출연을 하며 글로벌 활동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습니다. 몬스타엑스는 All About Love를 통해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의 5위를 포함해 빌보드 차트 총 7개에서 탑10, 그리고 롤링스톤 톱200 앨범의 7위, 라디오 디즈니 톱 라디오 디즈니 송즈 차트 1위, 타임지 선정 금주의 베스트곡 5까지 자리를 하는 등 몬스타엑스는 지금까지 역대급 성과를 만들어내며 눈부신 글로벌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몬스타엑스 정말 앞으로의 행보도 너무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K-POP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의 유명 TV쇼인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한 몬스타엑스, 크게 화제가 되어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